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럭키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PC 리그 오브 레전드 네, 그거 뭐였지? 그래, 판테온 갑자기 탑돌티오 미드돌티였어요. 그래서 네, 판테온 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알려주는 강의 형식과 같이 하는 판 하고 오고요. 그 스킨 안 좋은 거 일단 룬은 이렇게 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거 아니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. 크리스마스 때 이거 뭐노 마이크가 와가지고 와 그냥 마이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에휴. 함께 알아가 보면서 인게임까지 해봅시다. 이거 좀 위로 하고. 오케이. 판테온이 그 이거 뭐 판테온이 자기의 스킬이나 평타를 쓰면 이게 게이지 바 이거 있잖아요.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패시브죠? 패시브. 일단은 뭐 드렁검의 포션 이렇게 아마 시작할 겁니다. 오케이, 자 봅시다. 맞죠? 스킬 사용 또는 공격을 우회하거나 나면 네, 다음 기본 스킬이 강화된다. 이게 지금 강화된 거죠. 그냥 잭스랑 라인도 조금 하다가 그러면서 그냥 알아가는 거죠. 저 몇 판 해봤거든요. 이게 Q 먼저 찍고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오케이. 하나 둘 셋. 지금 세 번 때렸죠? 네 번 때렸죠? 다섯 번 강화 Q 센타 오케이. 플래시까지 뺐고 오케이. 이렇게 Q를 길게 누르면 네. 창이 이렇게 슈고 하고 날리고요. 그리고 그냥 Q하면 그냥 가까이 있는 적들 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리고요. 그리고 그거 아 판테온이 그 하향됐어요. 그 어떻게 하향됐냐면 원래는 그거 E가 포탄포 막았었는데 그거 포탄 못 막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. 일단 E랩 때는 W 오케이 라인 밀고 이 스킬 찍고 이 스킬이 네, 앞에 있는 그거 이게 저기 있죠? 적들의 피해 면역이 되거든요. 이거는 그냥 쭉 빼다가 저 잭스 더블 낀 거거든요. 빼고 삶은 전쟁이다. 이거 Q 스킬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거 평타로 5스택 평타 W 평타 이런 식으로 평타 쫓아가면서 강화 Q 써주고 이풀 평타 오케이. 이거 궁극기까지 체험해보죠. 이게 제가 몇 번 써봤는데 궁극기를 쓰면 이게 0 스택이어도 궁수면 바로 이게 5개가 돼요. 바로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드에서 뭐 5스택이랄게요. 5회 그래. 5회 해가지고 공격해서 이게 강화된 거를 썼다. 그리고 바로 궁을 쓴다. 바로 강화되어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평타 W 평타 Q 이스케 빵 평타 점화 이거 먹고 쏙 던지고 W 궁 안녕하세요 축하
그리고 그거 판테온은 월식을 가고요. 저는 3일체 가도 되고 발가락 눈색이 가도 되고 선을 가도 되고 네 신성파괴 나가도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아이고 레벨업을 해버렸네. 월드 있으면 저는 여기서 치력 양날죽기에다가 네 중무 가고 저는 스테라 갑니다. 네 이렇게 그리고 또 갈 거는 뭐 거드라?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나와 함께 진격한다. 자 궁 타고 한번 가볼게요. 궁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. 여기 있으면 Y 좀 풀고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래서 궁 이렇게 범위를 봅니다. 범위를 봐요.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살아서 요동치는 심장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전쟁의 아름다움. 궁 한번 봐요. 그리고 R 한번 눌러요. R을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다고 했던 곳 그리고 Y 다시 넣고 하면 되죠. 와 야 딜 봐. 와 딜 뭐야 저거. 300? 데미지가 300 나간다고? 풀템이 되면? 아니 이게 말이 돼? 와 대박. 풀템 키우면 진짜 대박이겠는데? 뭐 되는지 한번 볼게요. 피스킬로 막아지는지 안 막아지죠 이제. 이 창에서도 궁이 그게 되거든요. 그래서 풀W도 되고요. 와 딜 말이 안 된다. 그리고 이게 옥스택이면 더 이게 기절 시간이 길고 그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옥스택이면 뭐 상대 정 저기 여기 있다 치면 W로 먼저 들어가고 평타 A스킬 평타 E스킬 Q스킬 아니면 W로 먼저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몇 스택 쌓아놓고 한 2스택 정도 쌓아놓고 아니다 좀 먹고 일단 오스텍 일단 오스텍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W로 들어가서 W 평타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W가 강화 평타가 되면 W 탕탕탕 빠르게 세 대가 나가요. 그리고 평타 하고 평타 누르면 바로 되는 거죠. 보세요 W 탕탕탕 탕탕 뿡 기회 돌려서 이 스킬 한 번씩 써주면 될 것 같고요. 한번 잡죠. 이거 이 스킬로 스택 좀 해주고 계속 쫓아가라고. 한 번 오케이 나왔죠? 여기서 마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이브가 가능하죠. 애한테 더블 타고 그리고 일로와 여기 아, 야 700대 말이 되냐? 아 네 이거 바로 그거 인게임에서 하도록 하죠. 인게임에서 네 하나 둘 셋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완전에 담긴 약속 하나 착용되었습니다. 적이든 아군이든 전쟁에서 모두 정말 평등합니다. 전쟁의 지배자 영광 빛자국에 가려졌군.